오늘 시장 조금의 조정이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신고가 행진,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멈춰섰습니다. 미국의 6월 CPI를 확인을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치가 낮게 나왔고 여기에다가 전달과 비교하면 0.1% 하락을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CPI가 전월 대비로 둔화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의회 청문회 출석을 해서 CPI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들을 줬거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 나왔고 오히려 이러면서 뉴스에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뉴욕 증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도 오늘은 조금의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장 출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마켓 스탠바이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석 소장과 함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확인해야 할 이슈들이 많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흔들렸거든요. 오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개장 전 탑3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걱정되네요. 어저께 그 상승폭을 다 받아주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또 하락폭을 또 두 배 이상으로 받을까 봐 항상 우리나라는 좀 이게 걱정이네요. 그래서 방어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금융주들이 좋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주가 방어력이 원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주가 방어력이 없어 보였을 뿐이지. 이 예를 들어서 어저께 지금 20위 안에 뉴욕 증시 20위 안에 딱 두 개가 플러스였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B랑 엑슨모빌입니다. 뭔가 이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99년에서 2000년대 넘어갈 때 그 2000년대 IT 버블 올 때 워렌 버핏 혼자 그 당시에 애플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혼자 방어주를 사가지고 그 시기를 버텼어요. 이 지금 요 버크셔 해서웨이 근간도 가이코라는 손해보험 회사고 저번에 처브라는 회사를 비밀리에 매수해서 나중에 신고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가 있겠죠. 가이코라는 손해보험 회사 그 다음에 지금 처브라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를 인수했던 그 이력 그리고 그때가 IT가 무너질 때 버블이 무너질 때 방어를 쳤다. 보험주의 기본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험주가 강세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는 방어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시장이 빠질 때 오른다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기술주나 이런 성장주들이 오르는데 시장이 빠질 때는 보험주나 유틸리티가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전력이나 이런 게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전력은 10년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죠. 근데 우리 최근에 보험주가 동양생명 같은 경우가 처음에 강했어요. 동양생명이 처음에 약간 매물로 나와서 그 눈독을 이 금융지주 회사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보험주가 빠진 은행 금융지주 회사들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매물이 나온 게 MG손해보험도 있었고 그리고 동양생명도 있었고 근데 손보사보다는 생보사로 가면서 동양생명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다른 생보사, 손보사들이 이어받아서 어저께는 미래에셋 생명하고 흥국화재가 초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뭐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금융지주들이 이름은 지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처럼 종합투자은행으로 가려면 그 아래에 정말 그 지주회사 간판에 걸맞는 포트폴리오가 갖춰져야 돼요. 거기서 보험이 없거나 증권이 없거나 이런 회사들은 매물이 나올 때마다 알짜를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방어적인 특성이 있다. 거기다가 요즘에 정부가 밸류업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증가 금액의 5%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에게는 개인주주의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 그리고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금융주의 밸류업 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2차 전지와 그 반도체가 같이 빠질 것 같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20위 안에서 가장 많이 빠진 1, 2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 보험주의 방어력과 최근에 이슈로 인한 약간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두각을 나타낼지 보는 것이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다음 두 번째는 효성그룹입니다. 이 그룹으로 기업으로 따지면 효성 TNC의 주가가
굉장히 조금 그 눈여겨볼 만한데 효성그룹이 아시다시피 지금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역시 남자가 아들이 많으면 딸도 마찬가지인데 자식이 많으면 서로 재산 갖고 싸우게 돼요. 여기 효성그룹도 마찬가지죠. 효성그룹도 완전히 갈라서가지고 만나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 분은 뭐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고 두 분은 지금 두 개를 나눠 가졌는데 이 효성 TNC가 속한 여기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효성 TNC가 이 지금 코로나 때 레깅스 스판덱스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갖고 왔거든요. 그 효성 TNC를 가져가신 분이 조현준 회장인데 기존의 지주사였던 주효성과 효성 TNC와 그리고 요즘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던 효성 중공업 그리고 효성 화학까지 굵직굵직한 거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이제 진용을 갖추고자 이분이 또 무슨 작업을 했냐면 효성 TNC CTO에서 퇴사를 하신 김용섭 전 대표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아까 전에 효성 TNC 역사상 최고의 재무제표의 실적에다가 기술적으로 최고의 그 이격을 높이는 그 위치에다가 올려놓으셨다가 지난해 6월 달에 미련 없이 효성그룹에서 사표 내고 퇴사하신 분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내가 효성 TNC 맡았으니 최고로 효성 TNC를 이끌었던 지금 당신이 와서 다시 나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거를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스판덱스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다가 잘 되니까 스판덱스를 중국에서 엄청 뽑아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었죠. 금호석유에서 만드는 장갑에 원료인 NBR, 니트릴 부타디엔 이 루버를 엄청나게 뽑아내가지고 효성 TNC 금호석유가 엄청난 추락을 또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그 중국이 이제 경제 위기가 빠지다 보니까 생산을 중단하고 이러니까 다시 어떻게 됐냐? 재고가 최저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판덱스 연평균 재고가 역사적 최저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만한 요소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효성 TNC를 뭔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조현준 회장의 입장에서 성과를 뽐낼 만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효성 TNC 네. 혹은 효성그룹의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뭐 XR과 관련된 이야기도 앞서서 저희가 이슈레이더에서 체크를 해드렸는데 지켜봐야 할 세 가지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